안녕하세요. 와인맛이나 톰 이준혁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불곤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라제 엘세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다음 영상으로 본 로마네를 준비할까 했는데 사실 뭐 샹몰 뮤지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탑 생산자만 따로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샹몰 뮤지니의 탑 생산자인 주루주루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샹몰의 끝판대장이죠. 너무 비싸졌죠. 다 올랐는데 뭐 후메 같은 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뭐 많이 올랐죠. 자, 와이너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조르주 루미에는 이제 1924년에 조르주 루미에가 제네비에브 칸킨과 결혼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내인 제네비에브 칸킨은 결혼 지참금으로 샹몰 뮤지니에 포도밭을 가지고 오면서 와이너리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게 됐죠. 이 당시 포도밭을 가진 집안들이 시집을 보내면 결혼 지참금으로 포도밭을 주는 게 이제 하나의 관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 포도밭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와이너리와 다른 포도밭을 가진 주인과의 계약을 맺어서 멧돼지를 통해 와이너리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 조르주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7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장남인 알랑 루미에가 고교에 취직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났고 알랑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년 동안 보교에서 일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와인메이커로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둘째 폴 루미에가 와인 중개업자 즉 끝대에 가리면서 역시 아버지 곁을 떠났고 셋째 아들인 장마리 루미에가 와이너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장마리 같은 경우에는 1957년부터 아버지 곁에서 와인을 배웠고 아버지 은퇴한 1961년까지 와이너리를 이끌었죠. 장마리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밭이 잘게 쪼개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게 왜 잘게 쪼개진다고 하면 프랑스는 유산 상속법 때문에 자식한테 똑같은 비율로 이제 밭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마리 루미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포도밭이 잘게 쪼개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분 소유자들을 모아서 와이너리를 회사 형태로 만들게 됐죠. 하지만 이제 뭐냐 큰형인 알랭 루미에가 부교에서 은퇴하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따로 와이너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알랭 루미에 두 아들이 만든 와이너리가 에르베 루미에하고 로랑 루미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와이너리는 조르주 루미에하고는 퀄리티 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죠. 사실은 같은 레벨도 아니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집은 가격 대비라고 하기에도 좀 그냥 네. 와인 만드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아쉽나 봐요. 별로 맛있진 않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조르주 루미에가 지금 지닌 명성을 있게 한 장본인은 바로 지금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토퍼 후미에입니다. 크리스토퍼 후미에는 이제 1982년부터 와이너리에 합류했고 아버지인 이제 장마리를 도와서 92년도부터는 와이너리를 직접 이끌고 있죠. 크리스토퍼 후미에 같은 경우에 뉴욕크 비율을 좀 줄이고 발효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피노누아가 지닌 섬세함과 우한 향기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루미에는 대부분의 와인들을 가족으로부터 임대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루쇼 샹베르땡이나 샴 샹베르땡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가족이 아닌 외부인과의 계약을 맺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루쇼 샹베르땡은 미셸 보네폰드와 멧돼지 계약을 맺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후메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와 밭에 따라 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이제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크 사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탑 생산자들과 비교해서 뉴욕크의 사용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빌라지급 와인의 경우에는 뭐 15에서 25% 뉴욕크를 사용하고 프리미어 크루는 25에서 뭐 40 정도 그 다음에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정도로 제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데 후메가 부르고뉴 후즈도 만들어요. 혹시 이 작가님 드셔보셨어요? 부르고뉴 후즈는 못 마셔본 것 같은데 부르고뉴 후즈 같은 경우에는 뉴욕크를 전혀 안 쓰고 등급에 따라서 계속 뉴욕크 비율을 좀 높인 형태이죠. 사실 이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루미에를 만나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포 후미에가 뭐라고 했냐면 뉴욕크가 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좀 과할 경우에는 와인이 인위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크 사용 비율은 철저하게 이제 제한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답변을 줬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섬세하면서도 과일 캐릭터가 잘 표현된 와인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첨언을 해줬습니다. 마톰님은 오크 어느 정도를 좀 사용한 생산자를 좋아하세요?
저는 와인을 맛있게 잘 만드는 생산자를 좋아합니다. 비존 쓰는 건가? 그렇죠. 비존 이제 뉴욕 쓰는 편이고. DRC는? DRC도 뉴욕 쓰죠. 100% 뉴욕이고. 사실 뭐 뉴욕 쓰는 생산자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 앙리자이에부터 해서 이제 뉴욕 사용 비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뉴욕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오크 터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뉴욕을 쓰는데도 토스팅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토스팅을 굉장히 세게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여러 번 하느냐. 두작 같은 경우에도 뉴욕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한 번 토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조금씩 하는 편이고요. 뭐 자이에 같은 경우에도 빈티지에 따라서 이 토스팅 비율을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생산자 중에 오크를 잘 쓰는 집이 이제 조르즈 노엘라, 이제 막심 슈런하고 그 다음에 히샤세깅 정도가 이제 오크를 굉장히 잘 써서 맛깔나게 오크 터치를 내는 생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크도 어쨌든 밸런스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아니, 너무 과하면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미니크 로랑 같은 경우에는 200 뉴요크, 그러니까 새우크 두 번.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 뉴요크를 1년 숙성시키고 또 새우크 통해서 또 숙성시키거든요. 그래서 도미니크 로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성이 되면 굉장히 맛있는데 그것도 숙성도 생각보다 좀 빨리 돼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 대부분의 와인들 그랑크루도 시음적기 존에 들어오는데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는 못 마시죠. 너무 진해서. 그러면 아토님, 조르즈 루비에 같은 경우에 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 이 가격을 내놓고 사 먹어도 되냐?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크리스토퍼 후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어려운 빈티지에도 뛰어난 와인을 생산해요. 즉 빈티지를 크게 타지 않고 와인을 잘 만들어요. 한마디로 와인을 정말 잘 만드는 집이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빈티지도 숙성이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조금 최근에는 좀 진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사실 부르고뉴에서 본노만의 탑5를 제외하면 부르고뉴 전체에서 가장 와인을 잘 만드는 생산자가 루미에하고 아르망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작가님 저기 부르고뉴 탑5 네, 뭐가 있을까요? DRC 아저씨 DRC?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리제 아저씨 들어가야죠. 리제 벨레요? 루루아. 루루아 네. 그 정도? 또 두 개 더 있잖아요. 탑5 비조? 아, 비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전설이 되신 자이 형님? 그렇죠. 보통 이제 와인의 퀄리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이제 앙리자이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루아, 그 다음에 도맨 비조, 그 다음에 DRC, 그 다음에 꿈틀리제 벨레요. 이게 이제 부르고뉴 전체에서 이제 현재 꼽히는 탑5 정도 되고 그 탑5 다음 이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 뭐 7개를 꼽는다면 루미에와 아르망 호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미에 와인들은 또 장점이 엄청난 숙성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빌라지급 와인도 30년 가까이 숙성이 가능해요. 오, 이거는 좀 재밌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굉장히 섬세한 와인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갈수록 파워풀하고 웅장한 스타일로 와인이 좀 변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생각에는 줄기 사용의 비율도 좀 한 요인이 되겠고 또 부르고뉴의 기온 상승도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토미, 그럼 질문 하는데 옛날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으세요? 지금 약간 웅장한 스타일이 좋으세요? 스타일 좋아요. 최근에는 좀 단단해졌어요. 와인 자체가 너무 단단해져서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이 작가님 알겠지만은 루미에를 그렇게 많이 셀러링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매년 루미에를 뭐 한두 병씩은 사기는 하거든요. 다 잘 만들어요 사실. 근데 예전에는 조금 더 하늘하늘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파워가 있고 각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루미에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퀄리티가 좋고 생산량이 작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출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미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와인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걱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독점 수입사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를 만난 게 이제 2019년 가을인데 뉴욕에서 그때 만났었는데 그 당시 이제 2017 빈티지가 막 릴리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루미에 위니를 구입한 가격이 이제 그때 한 7,000불 정도라고 이제 크리스토퍼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토퍼가 2017년을 수입사에 준 가격이 한 756유로였다고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 800유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컨트롤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손에서 와인이 떠나는 순간 가격을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시가는 그 정도이지만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루미에만 유진이만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와인들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최근 부르고뉴 특히나 이제 뮤지니나 봄마 이런 와인들도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말도 안 되게 너무 오르니까 루미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컨트롤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루미에 와인들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것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루미에가 생산하고 있는 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